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오늘 매주 둘째 주에 가족법회를 봉행을 해오다가 제가 이제 서울의 일을 조금 그 여유 있게 할 수 있는 그 시기가 돼서 첫째 주로 옮겨서 법회를 오는 처음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둘째 주에 보던 부분을 첫째 주로 옮겼기 때문에 아직까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오늘 이렇게 법회가 이루어질 수 있는 만큼 그 참여해 주신 여러 신대인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저께는 춘천시 사함연합회가 그동안 봉축점등식을 항상 저 소양로 탑에서 하다가 올해 처음으로 로타리에 우리가 만든 탑등 앞에서 초파일 점등식을 이렇게 봉행을 해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소양로 탑전에서 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시민들에게 초파일이 있음을 알리는 역할을 하고 또는 그 분위기를 더하는데 대단히 좀 효과적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런 결과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노력해 주신 우리 그 신대회장님을 비롯한 김덕성 부회장님 또 우리 총무님 또 그 백경옥 그 저희 그 부장님 할 것 없이 모든 분들이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해 주셨고 특히 우리 그 보살님들 아주 여러분들이 나오셔가지고 매일 밤을 새다시피 노력을 하셔서 올해는 예년의 등과 대단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용등도 빈을 하나하나를 전부 다 처음부터 다시 만들어서 깔끔하게 만들어내셨고 또 탑등을 비롯해서 모든 등을 처음부터 끝까지 새롭게 만드는 그런 작업을 통해서 등을 완성을 시켰습니다. 등을 만드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부분은 많은 분들이 정성을 통해서 만든 등에 부처님의 진리를 함께 담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그 등불을 켜는데도 함께 동참을 했을 때 그 공덕이 훨씬 더 지대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법회에 지금 서울에서 한 분이 오고 계시는데 이 등을 켜는 것이 얼마나 효과적인지 여러분들이 키면서도 잘 느끼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공덕이라고 하는 부분을 짓는 것은 금방 행해서 금방 확인되어질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한 지금 지어서 먼 미래에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한 과거에 지은 부분을 지금 받는 경우도 있다. 이런 얘기를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법문을 통해서 드린 바가 있습니다. 며칠 전에 어떤 서울에 사는 큰 사업을 하는 분인데 아마 수백억 재산을 가지고 움직이시는 분 중에 한 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분이 이 법회에 오십니다. 그래서 그 회사가 대단히 큰 회사를 경영을 하고 계시는 분이신데 이분이 전화가 와서 지금 대단히 유판 경우에 지금 달려있다. 수백억에 그 이르는 그런 그 재산을 잘 관리를 해서 왔지만 이번에 큰 사업을 하나 벌리면서 이 은행 자금 부분이 관계로 인해 가지고 대단히 큰 위험에 빠져 있는데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이게 해결이 되지 않으면 그동안 벌었던 모든 부분들을 한 번에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위험한 상황에 지금 처해져 있습니다. 이 부분을 스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스님 입장에서는 가르칠 수 있는 부분이 오직 부처님 진리의 메달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평상시 같으면 제가 그 정도 위기 상황이라고 그러면은 불공을 들이십시오. 내지는 천도제를 지니십시오. 뭐 이런 얘기를 내가 권해줬을 수도 있는데 초파일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아 초파일인데 등이나 좀 켜보시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무슨 등을 얼마나 켜야 됩니까? 그래요. 그래서 제가 부자라고 하는 얘기를 미리 알았기 때문에 뭐라고 그랬냐면은 부처님 오신 날 33인등을 100등을 키면 소원이 이루어진대더라. 내가 그랬어요. 정말입니다. 그랬더니
선뜻 하는 얘기가 100등이면은 돈이 얼마인데요, 예수님? 그래서 3,300만 원이다.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스님. 켜주십시오. 그 자리에서 두 말도 안 하고 킨다는 거예요. 그래 이제 그러고 난 이후에 저도 등을 키기로 약속은 해놓고 걱정스럽잖아요. 이게 될 건지 안 될 건지. 그럼 마음속으로 꼭 일이 돼줘야 되겠는데, 꼭 돼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제가 했어요. 근데 그 등 키기를 해놓으시고 그 중요한 일이 한 번에 딱 해결이 돼버렸어요. 그렇게 그리고 여러분 난 지금까지 33등 100등 켜가지고 현금을 바로 보내주신 분은 처음 봤어. 대개 100등 정도 키면 뭐 수위 그 몇 개월 거쳐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꺼내내는데 이분은 그 중요한 일이 그렇게 해결이 되고 난 이후에 바로 현금으로 해가지고 현금도 쉬지도 않고 그냥 은행으로 해갖고 바로 쏴버리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 부분이 내가 평생 많은 분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거리가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부분들은 여러분들의 스스로가 마음으로 그냥 얼마의 액수가 문제가 아니고 마음으로 다하는 마음으로 내가 꼭 된다라고 하는 확신을 통해서 노력을 하면 모두가 얻을 수 있는 부분들이라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분이 지금 여기 오셨어요. 거짓이 아닌 현실에 있는 이야기들 내가 하고 있는 부분이다. 그래 앞으로 사업이 잘 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이 세상의 모든 부분은 인연 중생이라는 거예요. 인연이 아닌 부분들이면 불가능한 일들이 무척 많습니다. 공덕이라고 하는 부분은 반드시 과거에 진 부분이 현재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현실에 져서 현실에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현실에 져서 미래에 얻을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것이 바로 공덕인 겁니다. 의심하지 마라 이거 내가 하고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그렇게 저는 이 지금 춘천에 와서 주지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가 이제 벌써 10년이 그 넘게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는데 가끔 보면은 이제 이 지역사회에 있는 분들하고 제가 그 뭐 식사도 가끔 이렇게 하러 다니고 이래 하는데 얼마 전에 제가 여 춘천에 투탑시티라고 하는 백화점이 생겼어요. 아세요? 그 투탑시티가 뭔지도 모르고 그러는데 춘천에 있는 어느 분이 투탑시티라고 하는 백화점이 생겼는데 거기에 음식점이 너무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을 꼭 한번 모시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그곳에 이제 한번 이렇게 따라가서 저만 간 게 아니고 우리 저 신도회장님하고 뭐 이렇게 같이 이제 가서 그 식사를 하러 갔는데 그 식사를 하러 갔을 때 그 투탑시티에 그 무슨 박이사라고 하는 이사님이 나오셨어요. 이사님이 나오셔가지고 스님이 왔다 그러니까 이제 일부러 와서 인사도 하고 이래 하면서 서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그럼 스님한테 하는 얘기가 아 스님 저는 이 투탑시티에서 지금 스포츠센터를 비롯해서 회원권을 이렇게 지금 팔고 있는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게 좀 사업이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저는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할 수 있는 이야기는 뭔 얘기해요? 부처님 믿어라. 잘 된다. 그런 얘기 하는 게 내 직업 아닙니까? 그래야 안 그래야? 그 나한테 물어보면 내가 그 얘기밖에 할 줄 몰라. 부처님 믿으면 잘 된다. 그래서 투탑시티라고 하는 이 그 백화점에 스포츠센터가 있는데 그게 회원권이 뭐 천몇백만 원씩 한다는 거예요. 그럼 나보고 하는 얘기가 스님, 스님도 회원권 하나 사시죠? 그러더라고. 아 내가 돈이 있어야 사지. 그 난 돈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내가 그분에게 한 얘기가 그분은 정말 그 능력도 있고 하신 분인데 이야기도 잘 하시더라고요. 그 제 얘기에 귀를 기울여서 함께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나중에 그분이 하는 얘기가 스님은 제가 공짜로 모시겠습니다. 어? 본인이 스님 건 그냥 공짜로 하나 해주겠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 이 승복이 참 좋은 거야. 어? 이게 그냥 입구만 다녀도 그냥 돈 천만 원짜리를 막 준다고. 원하시는 분이 있거든 연락하세요. 내가 길을 열어드릴 테니까 이건 되는데 시험도 안 봐. 어?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난 이후에 또 그분이 이제 전화가 와가지고 그 스님 그 기도하고 뭐 이렇게 절에 다니면 좋냐고 그래서 좋다고 법회 한번 와보라고 그래서 여기에 법회 한번 다녀가신 적이 있어요. 그러고 난 다음부터는 이분이 법회 와서 듣고 난 다음에 가는 데마다
누구 얘기를 했느냐면 이제 스님 얘기를 한 거예요. 아, 그 사문사의 올도 스님이 잘생겼다고 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공덕이 되는 게 참 중요한 게 상대를 좋게 말해주는 것은 공덕이 돼. 특히 부처님 잘생겼다고 얘기하는 거하고 스님 잘생겼다고 얘기하는 거 이게 괜찮은 거야 이게. 안 생겨도 잘생겼다 그러면 듣는 사람이 얼마나 기분이 좋아. 그러면서 이제 만나는 사람마다 본인이 기회가 되면 사문사의 법회에 가봐라. 사문사의 법회에 가봐라. 참 좋다. 그런 얘기를 이렇게 소위 내 귀에 들려오는 이야기가 그 박이사라고 하는 분이 발이 상당히 넓은 분이라. 그럼 만나는 사람마다 거기를 가보라 그래서 그 인연에 의해서 여기에 불자가 되신 분들이 또 여러 분이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 이 세상은 흘러가는 물도 떠져야 공덕이라고 인연이 있으면 좋게 좋은 분위기가 있는 곳에 좋은 진리가 있는 곳에 그 현장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것도 큰 공덕이 되지는 거예요. 그렇게 고민을 하셨던 분이 나한테 회원권을 그냥 무료로 사용하라고 하나 보내줘서 그런지 어쨌든 뭔지 몰라도 얼마 전에 그 박 이사님이 보내주신 박 이사님이 소개를 해서 오신 이 사문사 불자 한 분이 박 이사님한테 가가지고 사문사 요즘에 초파일을 앞두고 33인등을 팔고 있는데 그 33인등이 그렇게 좋다 그러더라. 박 이사님 시간이 없어서 못 간다면 등일에다 하나 키라고 딱 얘기를 했더니 선뜻 그냥 바로 키더라 이거예요. 근데 그날 킨날부터 접수를 받은 게 갑자기 접수가 시작이 돼가지고 회원권 200개를 팔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부분들이 나야 내가 그 부분을 그분을 가서 만난 적도 없는데 어떻게 알아? 그분들이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스님 내가 이런 경험을 봤으니까 이런 경험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알려주십시오. 내가 한 역할은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 여기에 계시는 부처님도 내가 무슨 역할을 하나 쳐다보니까 어제 앉았던 그 모습이고 그저께 앉았던 그 모습이지 아무 짓도 안 하시더라고. 응? 그런데 되는 사람은 되고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더라 이거죠. 그럼 부처님 진리는 도대체 뭐냐? 마음이라는 얘기인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그 마음을 긍정적으로 쓰는 사람에게는 부처님의 가피가 오는 거예요. 그 마음이라고 하는 부분을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긍정하지 못하는 부분이 현실에 매달려 있는 사람에게는 항상 그렇게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존재하는 것 자체는 일제유심조 바로 마음이라 이거. 심즉시불이라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 마음속에 부처가 존재하고 있음을 알아라 이거죠. 부처님이 가피라고 하는 부분은 누가 주는 것이 아니고 내 스스로가 만들어내는 거라 이거죠. 이 세상에 아깝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거 아깝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내 거는 모든 게다 아까운 거야. 그렇지만 그 아깝다라고 하는 부분이 생각에 머물기보다는 과감하게 베풀어 낼 줄 아는 부분이 바로 보살의 마음이요. 그것이 바로 부처님이 자비라고 하는 거래. 근데 오늘 우리가 부처와 중생의 차이가 있다고 하는 자체는 중생은 우리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는 아까운 게 없지만 남이라고 하는 부분이 차별에 넘어가면은 인색해지게끔 되어 있는 것이 중생들의 모습이야. 우리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는 참 잘 나옵니다. 우리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은 좀 억설 같은 이야기가 되겠지만 이것은 대단히 편협한 거고 아주 협소한 부분의 문제예요. 우리가 어떤 게 우리예요? 우리. 에? 한계를 드러내는 게 우리잖아요. 차별을 만들어내는 부분이 우리야. 근데 부처님께서 이 사바세계에 오셔서 중생에게 가르치고자 했다는 부분은 뭐예요? 차별 없는 세상의 삶을 가르친 부분이라. 여러분들이 스스로의 마음에서 스스로 차별을 제거해버리고 나면은 거기에 보살의 성품이 살아 존재하게 됩니다. 우리 불자들이 보면은 본인 개인 소원 이루라고 불공을 하라고 그러면 아주 혈안이 돼서 오시는데 뭔가 많은 사람들에게 공익이 될 수 있는 일에 나와서 봉사할 수 있는 분위기를 통해서 희생 좀 하라고 그러면은요, 인색해요. 나는 어저께 내가 춘천 사업연합회 회장으로서 점등식을 어저께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춘천 사업연합회 회장이 월도 스님이니까
그 중앙로 로타리에서 행사를 하면 사문사 신도만 다 나와도 그 로타리가 막혀가지고 그 행사를 어떻게 치를 건지 걱정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총무님이 나쁘고 의자를 다 갖다 깔겠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수백 개를. 그래서 나는 또 고민이 된 게 의자를 다 깔아버리면 그 많은 사람을 다 앉힐 수 없으니까 조금 힘들더라도 서 있는 게 공간을 적게 차지한다. 그러니까 의자는 조금만 가지고 나가고 대들기면 조금 힘들어도 많은 사람들을 한 자리에 모시려고 하면은 그냥 서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좋겠다. 그래서 의자를 내가 많이 안 가지고 나갔어요. 걱정도 팔자야. 그랬더니 보니까 스님 걱정할까 보다 그랬는지 조금만 나왔더라고. 이게 세상의 인심이야. 사실은 이 공간에서 법회를 할 때보다도 더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어떻게 그 소양로 탑전에서 우리가 만든 탑에 우리가 점등을 하고, 어? 소위 적어도 사문사 주지는 요 안에서 주지 역할밖에 못 하는데, 저 소양로 로타리에 나가면 내가 춘천 사암연합회의장이니까, 사암연합회의장이 더 커, 사문사 주지가 더 커. 우리는 지금 이 안에 모여있는 분들은 우린 자주 만나는 부분이지만 그곳에 나갔을 때 부분만큼은 어떤 마음이어야 돼? 이제 뭔가 춘천시를 상대로 춘천시를 불국정토화할 수 있는 부분이 역할이 이제 시작이 됐구나. 내가 나가서 그 분위기에 한번 들어주고 그 분위기에 한번 박수를 치고 그 분위기에 한번 젖어졌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 불교를 알림에 있어서 엄청난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쪽의 생각을 가지고 참여를 해준다면 그것이 바로 포교야. 그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라. 법문이라고 하는 자체가 법상에 앉아서 마이크를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 귀에 들려질 수 있는 부처님 가르침만이 법음이 아니라고. 처해진 공간에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다 보면 그 부분이 무량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불교를 전할 수 있는 역할이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행위에 대단히 인색하더라 이거죠. 여기 있는 분들 빼놓고 이분들 다 갖다 왔잖아 어저께.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인생을 사는 데 있어가지고는 너무 계산하고 살지 말자 이거. 매사를 긍정적인 면을 보라. 매사를. 그래서 여러분 부처님 진리라고 하는 부분은 결코 먼 곳에 있는 게 아닙니다. 가까운 곳에서 등을 하나 키더라도 다 하는 마음으로 키라 이거. 절에를 오더라도 무슨 괴하는 마음으로 오지 말고 지극하게 부처님 생각하는 마음으로 오라 이거. 절에서 어떤 행사를 한다 그러면 이해타산 따지지 마라 이거죠. 내가 시간 되면 무조건 가줄 수 있는 부분이 돼졌을 때 공덕이 되지는 거예요. 아, 그 로타리에 무슨 부처님이 계셔서 거기를 가겠어. 사문사 법당에 가면 부처님이 계시지만 거기 가면 부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모르겠어. 그런 사고에 빠지지 말아야죠. 사사불공이면 처처불생이라 가는 곳마다 다 하는 정성이 있으면 거기서 부처님이 다 머물게끔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항상 부처님을 모시고 다니면서 어디서 부처를 찾을 거냐게. 단지 부처의 행동이 연출되는 곳이라면 결코 시간을 따지지 말고 환경을 따지지 말고 조건을 따지지 말고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의지를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참불가가 있는 곳에 가는 거고 법문이 있는 곳에 찾아가는 거예요. 좋은 자비 어떤 모습이 있을 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의지를 보다 적극적으로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불자라고 하면 세상을 긍정적인 사고를 통해서 봐야 된다. 두 번째는 불자라고 하면 처해진 업에 감사해야 된다. 근데 우리가 중생이 사는 모습들을 보면은 처해진 업이라고 하는 부분을 원망하길 좋아하지 업이라고 하는 부분을 감사하게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이 별로 많지가 않아요. 분석해보라 이거죠. 자기 현실을 어떤 모습으로 감사하는 모습으로. 얼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지 몰라도 어떤 장애우가 있었습니다. 이 장애우가 아주 너무너무 고통 속에 빠져서 근심하고 있으니까 그 부모가 무슨 얘기를 해줬느냐면, 얘야, 그렇게 절망만 하지 말고 저 종합병원에 입원을 가졌구나. 장애를 가진 그 아이를 데리고 부모가 종합병원 응급실에
문병을 간 거야. 자기하고 연관이 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곳에 가서 딱 보니까 이 장애를 가져서 세상을 원망하고 앉았던 아이가 보니까 저보다 더 심각하게 더 큰 고통 속에 쌓여있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얘기를 모습을 보고 본인 스스로 생각을 바꾼 거야. 나는 그래도 이만해도 다행이지 않느냐. 나보다 더 심각한 사람도 저렇게 많은데 저들도 살기 위해서 저렇게 애를 쓰는데 나 정도의 불편함이 단지 불편할 뿐이지 절망은 아니구나라고 하는 생각. 현실을 긍정할 줄 아는 마음을 가져야 돼. 현실을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가져야 돼. 근데 오늘날 보면은 현실을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현실을 절망하거나 원망하는 모습들로 일관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불자라고 하면은요, 절대 원망하지 않아야 돼요. 허구만은 잘생긴 부모님 다 내버두고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왜 이렇게 못생겨가지고 나도 못생기게 만들어놨나 그런 쪽 원망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옛날에 내가 우리 어머니에게 주로 했던 게 그거예요. 엄마 날 왜 이렇게 낳았어요. 그 우리 엄마들 나를 이렇게 낳고 싶어 낳겠냐 이거야. 그 왜 키도 좀 크게 만들어 놓고 힘도 좀 세게 만들어 놓고 머리도 좀 좋게 만들어놨으면 내가 사는 게 이렇게 힘들지 않잖아요. 그럼 막 들여대니까 우리 엄마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내가 그럴 줄 알았으면 너한테 물어보고 낳는 건데 물어보고 낳을 수 있는 거냐 이거예요. 이 세상에 여러분 자녀를 기르는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자녀를 기르고 있는데 세상에 어머니 날 이렇게 낳아주셔서 고맙다고 이야기하는 자식은 내가 볼 땐 몇 없어. 에? 물론 있긴 있겠지. 근데 자기에게 만족을 하는 사람 몇 명이나 있을까? 거의 모든 사람들은 다 삶이 힘들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뭐라고 그러세요? 일체 중생은 고해 중생이라. 고통과 더불어 하는 존재야 우리가. 어머니 배 바깥에 나오면서부터 힘들어. 왜? 어머니 배 바깥에 나오면서부터 우리는 죽는 재수를 해. 왜 죽는 재수를 했을까? 왜 그럴 것 같아요? 죽을까봐. 살고 싶은 거야. 삶이라고 하는 부분은 힘든 거, 고통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죽을 수도 없는 거라 이거죠. 그게 업이에요. 그래서 만족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주로 원망들을 많이 하지만 우리는 복을 받으러 온 존재가 아니고 업을 벗기러 온 존재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라는 거죠. 여러분 꼭 이걸 하나 생각을 하세요. 내가 지금 사는 현실은 복을 받으러 온 존재가 아닌 업장을 소멸하게 한 존재다라고 하는 식으로 생각을 해보라 이거죠. 그럼 조금 더 삶이 여유로워질 수 있어요. 근데 착각 속에 머무릅니다. 나는 분명히 행복해져야만 되는데 난 무조건 행복이라고 하는 부분을 완성해야 되는데 중생인데 어찌 그 부분을 완성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사바세계에 오셨던 것은 바로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행복을 완성하게 하는 방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부처님이시다. 행복을 완성시켜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부처님이야. 그래서 행복의 완성을 이야기하신 분이 부처님이시거든. 어떻게 함으로 인해서 행복이라고 하는 부분을 완성시킬 수 있느냐? 탐진치 삼독을 버리라 했거든. 탐내는 마음, 성내는 마음, 어리석음에서부터 빠져나와라. 이게. 그것이 행복을 만드는 원천이고 그것이 행복이라고 하는 목적지에 도달하는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그 탐내는 마음을 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에? 버려? 못 버려? 버리라 그랬는데 왜 못 버리는 거야? 못 믿으니까. 못 믿으니까. 아까 내가 얘기했던 분이 어떤 분이 수천만 원을 그냥 아까움 없이 과감하게 내가 이게 집착하지 않고 과감하게 부처님 저는 공양을 올리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통해서 더 큰 걸 얻을 수 있어. 세상에 100원짜리 하나도 아까워 안 아까워? 내 건 아까운 거야. 탐내는 마음에서부터 자유로워지니까 보다 큰 게 오더라 이거죠. 놔라 이거예요. 근데 못 놓잖아요.
내가 이 얘기를 하면 어떤 분들은 그럼 다 갖다 바치란 말입니까? 난 다 갖고 오라는 얘기는 안 해. 다 갖다가 풀어버리면 세상의 주인이 되는 건 맞아요. 예, 여러분 말씀을 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지만 여러분 옛날에 부처님 당시에 어떤 거지 부부가 있었다는 얘기를 내가 한 적이 있어요. 거지 부부가. 근데 지금까지 거지가 있어도 그 거지보다 가난한 거지는 없어. 어느 정도로 가난하냐? 아무것도 없어. 단지 옷 한 벌밖에 없어. 그래서 이 의상 자체가 우리 의상과 인도의 의상이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인도는 천쪼가리 하나만 가리면 되는 정도로 날이 따뜻한 날, 그 뜨거운 나라니까 그 천쪼가리로 그냥 중요한 부분만 가리고 다녀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우리처럼 이렇게 바지를 해입거나 이런 것도 아니에요. 치마를 해입거나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 포대기 같은 부분 하나 그냥 질끈 감아가지고 허리에 돌리면 그게 옷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뭐 패션을 만들어내는데 기가 막히게 만들어내더라고. 근데 어느 정도로 가난하냐면 그것도 두 쪽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한쪽 밖에 없어. 두 부부가. 딱 옷 한 벌 가지고 부부가 사는 거야. 그 이출을 하려고 그러면 둘이 한꺼번에 가, 못 가? 못 가는 거야. 하나가 나갔다가 바톤 터치를 해야 돼. 그리고 나갔다 와야 돼. 그 정도로 가는 거야. 근데 어느 날 그 거지 부부가 있는 곳을 부처님께서 스치면서 법문을 하셨, 설법을 하셨어요. 일체 중생이여, 중생이 고통받는 것은 탐심으로 인해서 고통의 원인이 되느니라. 소유하려고 하는 부분이 마음에서 벗어나 많은 중생에게 가지고 있는 모든 부분을 보시한다면 그 보시의 공덕은 지대해서 그 공덕으로 인해서 복이 되어서 돌아올 수 있다고 하는 이치를 가르쳐요. 그 부처님이 보시공덕 소위 그 탐심에서 벗어나는 소위 그 가르침에 대한 법문을 들은 거지 부부가 발심을 합니다. 그래, 저거야. 우리는 전생이 지금 공덕이 없어서 이렇게 가난하게 살고 있어. 무엇을 공양으로 올릴까? 생각해보니까 꼬질꼬질 둘이 서로 입고 다니면서 소위 의지를 해서 그 입고 있었던 옷 그거 한 벌밖에 없어. 그래서 그걸 가지고 공양으로 올릴까 말까 망설여. 그것도 그것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하루 법문을 듣고 난 이후에 올릴까 말까 망설이다가 이게 없으면 내일 아침 우리가 때꼬리를 굶어야 되는데 이거라도 있으니까 입고 나가서 구걸을 하는데 싶어서 못 줬어요. 그 이튿날도 부처님 법문을 들은 거지 부부는 또 발심을 해. 올릴까 말까. 그러다가 또 참자. 사흘째 되던 날에 부처님 법문을 들은 그들은 결정을 합니다. 안 되겠다. 이거라도 부처님께는 공양을 올려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입고 있던 옷을 벗어가지고 부처님 앞에 갔다가 올릴 수 있어요 없어요? 올리려고 그러면 그 맨몸이잖아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옷을 벗어가지고 부처님 있는 데다가 확 던졌어. 공양도 참 건방지게 올렸어. 확 던지고는 너무나 기쁜 마음에 이겼다 하고 소리쳤어. 이겼다. 뭐에서 이겼어? 소유하려고 하는 욕심으로부터 자기가 벗어나서 부처님 전에 공양 올리는 마음으로 내가 유혹에서 이겨냈다는 쪽을 생각하게. 이겼다고 소리를 쳤어. 너무나 기쁜 소리야. 너무나 행복한 소리였어. 그 순간 왕이 지나가다가 그 거지 부부이 이겼다고 소리치는 그 소리에 왕이 귀가 번쩍 됐어. 내 백성 중에 저렇게 행복해하는 목소리도 있구나. 누구냐? 누구이길래 저렇게 행복해하는 것이냐? 신하를 보내서 알아봤더니 거지 부부가 옷 한 벌 가지고 있던 부분을 부처님에게 던지고 나서 기뻐서 소리치는 소리였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은 왕이 내 백성 중에 저렇게 착한 백성도 있구나. 그에게 평생 살 수 있는 금은보화를 내려라 해가지고 졸지에 왕의 은덕에 의해서 부자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믿든지 말든지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그 거지 부부는 부처님에게 뭘 한 겁니까? 다를 올린 거예요. 마음.
마음을 다 열으라 이거죠. 그 순간이 어떤 마음이에요? 부처님 마음이에요. 중생은 계산하고 중생은 갈무리하고 중생은 내 것을 챙기기 위해서 혈연이 되어 있지만 이미 그 거지 부분은 부처님 법문을 듣고 소유에서 벗어나던 탐욕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를 통해서 평생을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근본보화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게 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부분들이랍니다. 부처님 전에 공양을 올리는 것도 보면 내가 사업하는 분들 많이 만났거든요. 근데 그분들 와서 하는 얘기가 스님, 내가 하는 사업이 잘될 때는 절에를 와요? 안 와요? 와, 안 와? 안 와요. 누가 오는 거야? 안 되는 사람이 거의 오는 거야. 근데 그 안 되는 사람들이 꼭 오면 부처님 전에 조건도 붙이고 나한테 조건도 붙이는데 그 조건이 뭐냐면 스님, 사업만 잘 되게 해주세요. 잘 되면 얘가 절대 배신 안 할 겁니다. 내가 엄청나게 갖다 올릴 겁니다. 깜짝 놀랄 만큼 내가 시주를 할 겁니다. 나는 순진해서 믿어요. 부처님도 순진해요. 그럼 그거 다 믿어. 난 나름대로 그가 와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욕심이 있어서가 아니고 절에 찾아오는 모든 불자가 잘 되기를 나는 발언할 수밖에 없고 근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웬만한 사람 나한테 와서 상담하러 오면 그 상담하러 온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는지 거의 다 기억을 내가 거의 다 해. 만나면 요즘 사업 잘 되십니까? 요즘 그 뭐 진급은 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깜짝 놀래요. 아, 예수님 그 수만 명 되는 신도들 어떻게 다 합니까? 부모가 자식을 걱정하는데 큰아들은 기억하고 막내는 기억을 못합니까? 마음을 쓰면 다 기억하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마음이 쓰이면 걱정이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전에도 와서 자꾸 축원을 드리는 이유가 그거야. 왜? 부처님이 알아먹어야 근심이라도 해주니까. 축원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상담을 해서 그가 사업이 잘 되기를 나름대로는 축원을 하고 수의 염원을 하고 그래 해서 어느 정도 되고 나면요, 그 안 될 때는 열심히 쫓아다녔던 분들이 조금 되면은 안 와요. 왜 안 오나 하고 봤더니 바빠서 안 오는 거야. 바빠서. 왜? 돈 세느냐고. 근데 그 돈이 없어서 몸이 묻으면 돈이라도 좀 보내서 그 많은 중생들이 소위 불국정토의 부처님이 질 속에 함께 담겨질 수 있도록 공덕이라도 지면 좋은데 그것까지도 안 해요. 그래서 왜 안 하나 하고 기다렸더니 1억 벌으면 2억 벌고 난 다음에 해야지, 2억 벌고 난 다음에 3억 벌고 난 다음에 해야지, 5억 벌고 나면은 10억 채우고 난 다음에 해야지, 10억 채우고 나면은 조금만 더 있어봐 100억 금방 될 것 같아. 그러다가 껌뻑 갚아버리더라고. 그게 우리 인생들이에요. 근데 그 인생이 얼마나 갈 것 같아? 100년을 가기가 힘든 게 우리 삶이에요. 얼마를 벌고 난 이후에 공덕을 짓겠다라고 하는 건 어리석음이야. 봄에 파종을 하지 않으면 가을에 우리는 굶을 수밖에 없습니다. 올해 농사를 짓는 부분은 올해 파종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 내년이 나를 기울여 주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현실 속에서 부자이든 가난이든 현실 속에서 긍정하는 사고를 통해서 몫을 나눠 삶을 영위할 줄 알아라 이거죠. 보시를 할 수 있는 목, 이웃을 위해서 봉사를 할 수 있는 목, 내가 먹고 살아야 할 목, 내 노후를 위해서 갈무리해야 될 목, 내 자식에게 상속을 해줘야 될 목을 분명히 하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구분 있게 살아라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 천만 원을 한 달에 천만 원을 버는 사람이 33인등 독등 하나 킨 거 하고 한 달에 100만 원을 벌고 오는 사람이 3만 원짜리 연등 하나 키는 거 하고 어떤 게 더 큰 거예요? 연등 키는 사람이 더 큰 공덕입니다. 그런데도 착각합니다. 나는 큰 등을 켰고 나는 적고 너는 적은 등을 켰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거지 부부가 유일한 재산인 그 다 떨어진 헝겊 조가리 하나, 그건 그의 생명이요 그의 전 재산입니다. 부처님이 그 천 조가리를 뭐 하려고 공양을 받으셨겠어요? 이거 한번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에요.
부처님이 그 천 쪼가리 가지고 뭐 한대요? 그거 부처님께서 두르고 다니셨을까요? 바로 일체 중생의 마음을 공양받는 게 부처님의 가르침인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물질을 공양을 받는 게 아니고 마음을 공양받는 게 부처님이야. 여러분들의 정성을 공양받는 거예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공양을 올릴 때도 정성스럽게 올려야 되는 거예요. 즉 마음을 올리라는 얘기입니다. 마음을. 그 마음이라는 자체는 한계를 지을 이유가 없습니다. 밥을 먹다가도 좋은 게 있으면 이건 부처님 전에도 한번 올려봤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내는 것 자체가 공덕이야. 지나가다 돌덩어리 하나도 예쁜 게 있으면 이걸 주서다가 삼문사 부처님 법교서의 법당에다 갖다 좀 올려봤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내는 게 그게 공덕이야. 아시겠습니까? 보시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밥을 먹다가 맛있는 그날따라 반찬이 맛있게 됐어. 그러면은 삼문사 월도 스님도 한번 불러 먹여봤으면 좋겠다. 안 불러도 저 마음 한번 내보는 게 그게 공덕이야. 지나가다가 거지가 하나 있으면 그 거지의 추운 모습을 보고 참 춥겠다. 내가 사비를 하고 남는 게 30만 남았는데 이거라도 내가 조금 보태줘서 저 주름배를 채우는데 도움을 줘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마음을 느끼는 게 그게 공덕이야. 멀리서 공덕을 찾지 말아야죠. 그리고 거기에서 어떤 마음을 내야 돼요? 감사한 마음을 내야 돼요. 어떻게? 내가 당신을 도울 수 있는 입장이 되니 참으로 감사한 거예요. 내가 당신에게 뭘 얻을 수 있어서 감사한 게 아니고 내가 당신에게 베풀 수 있어서 감사하다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근데 오늘날은 거꾸로 계산을 하고 살아요. 그래도 내 남편같이 능력 있는 사람을 만났으니 너무너무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 이미 지어놓은 공덕은 거꾸로 매달아도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당신에게 줄 수 있으니 감사하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 이 얼마나 다행인가 싶은 생각을 하라. 나이가 조금 더 들기 전에 그래도 젊었을 때 사문사에 내가 갔고 사문사에 젊은 딸과 이유 하나만으로 사문사 합창단을 할 수 있으니 얼마나 다행이냐라고 하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 이거예요. 근데 어떻게 연습을 안 나오겠어? 또 감사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절에 가든 어릴 가든 꼼짝도 못하게 하는 신랑이 있는데 그래도 사문사만 간다고 그러면 보내주는 남편이 있으니 얼마나 또 감사해. 그러니까 인생을 살 때 항상 나보다 풍요로운 삶, 완벽한 삶을 통해서 살지 말고 나만 못한 삶을 비교해서 인생을 풀어가보라 이거죠. 남들은 눈에 띄지만 않으면 의심을 해가지고 날이면 날마다 좁혀는 되는데 우리 남편은 일주일에 세 번, 네 번 사문사 법회에 가서 노래를 부르고 연습을 하러 다닌다고 그렇게 애를 써도 항상 뭐라고 한마디도 얘기 안 하고 절에 갈 때마다 그래도 갔다 오라고 얘기해 주는 남편.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해요. 감사할 거리를 찾다 보면 널린 게 감사거리야. 그런데 그건 다 잊어버리고 앉아가지고 에? 내가 놀러 갔다 있는 인간아 너 잘 되라고 사문사 가서 노래 부르고 왔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럼 그게 갈등의 원인이 돼야 안 돼요? 아무것도 아닌 부분이지만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해내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감사한 부분을 통해 행복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 그것은 원망하는 마음으로 불행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냥 예를 내가 그렇게 들어서 그렇지만 어떤 분은 남편 병간호를 20년을 하셨대. 20년을. 근데 20년을 대소변을 뱉어내다시피 그렇게 소위 그 병간호를 하셨는데 그 남편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렇게 슬피 울어요. 그 왜 그렇게 슬피느냐 그랬더니 내가 누워 계셨어도 그분이 계시니까 허전하지가 않더니 그분 가시고 나니까 너무너무 허전하다는 겨. 그 내가 복 받을 거라 그랬어요. 생각 하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모든 부분을 귀찮게 생각하면은 이 세상에 안 귀찮은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상대방을 위해서 뭘 해줄 수 있는 조건에 놓여있는 부분을 감사하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근데 오늘 우리는 세상을 거꾸로 살아요. 누가 뭘 주면 감사해 안 감사해?
이걸 거꾸로 보라 이게. 내가 너한테 줄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근데 누구한테 뭘 줄 때는 감사해야 돼, 안 감사해야 돼? 요거 하나를 오늘 본문의 주제로 삼으라 이거죠. 아시겠습니까? 네. 내가 누구에게 받아먹을 수 있는 사람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사문사 와서 법회 와서 저희 본문을 들을 때도 그렇고 북전함에 그 소위 시주를 할 때도 그렇고 사문사에 시주금 적을 때도 항상 뭐라 그래야 돼? 주지스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공양을 올리고 시주를 하라는 얘기예요. 그게 왜 감사한 거야? 내가 상담에게 줄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바로 그것이 공덕의 씨앗을 심는 행위이기 때문이야. 그게 복밭이야. 밭은 씨앗을 얻으면 절대 하나를 얻으면 하나만 돌려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를 심으면 수천 알 수백 알을 돌려주게 되어 있는 게 밭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이게 부처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줄 수 있으니 감사하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 이거죠. 내가 누구에게 베풀 수 있는 부분은 그런 모든 부분은 밭이기 때문입니다. 요즘엔 여러분 밭이 없어서 농사를 못 짓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밭이 없어서 농사를 짓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부처님 진리를 통해서 밭을 찾을 수 있으니 행복하다는 쪽의 생각을 가지고 보라. 세상을 사는 이치를 배웠잖아요. 남편에게 열심히 남편에게 감사할 수 있는 부분을 제공하라 이거지. 내가 남편에게서 뭘 해줄까 맨날 고민하라 이거지. 시어머니가 계시니 얼마나 다행입니까? 내가 모실 수 있으니 감사하다는 쪽으로 생각을 가지라. 근데 요즘 보면은 참 기가 막혀요. 서로 안 모시려고. 얼마 전에 어떤 분이 갈 데가 없는 분을 모셔서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갈 데가 없는 분이 자식이 오형제래, 오형제. 오형제인데 다 잘 됐어요. 다 잘 됐어. 큰 아들은 미국에 가서 살고, 뭐 작은 아들은 무슨 공무원이고, 뭐 그 셋째 아들은 사업하고 뭐 해가지고 다 잘 됐어요. 그런데 이 노인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 갈 데가 없어가지고 나중에 그 노인을 파출소에서 찾아가지고 이제 그 복지시설하고 연계를 해서 자식들을 찾아보니까 다 잘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쪽 집에서 나간 어머니가 저쪽 집에 간 걸 확인도 안 해, 자식 놈은. 저쪽 집에 가니까 그쪽 집에서는 또 아들 며느리가 어디 가버렸어. 나왔던 집을 다시 들어갈 수도 없는 거야. 어딜 가봐도 어머니 환영해주는 곳이 한 곳도 없어요. 근데 그 어머니가 그 자식들이 그만큼 출세하기까지는 다 뼈심 들여서 갈겼기 때문에 그만큼 사는 거지 지가 독학해가지고 그만큼 잘 사는 건 절대 아니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복지사들이 가서 상담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 어머니가 뭐라고 그러냐면 자식들 나쁘다는 얘기를 절대 안 해요. 그래도 우리 아들들이 효자라 이거 효자라고. 그래도 우리 아들들은 효자라고. 그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런 부처님을 괄세를 해놓고 그런 예수 같은 분을 괄세를 해놓고 그리고도 그들도 종교인이라고 법회 때가 되면 법회를 보러 갈까? 주일이 되면 교회가 갖고 아멘하고 앉았을까? 그래도 그것들이 지옥이 있고 천당이 있다고 그러면 천당을 원할까? 지옥을 원할까? 어디를 원할 것 같아? 중생이라고 생긴 인간들은 다 극락을 원해. 그런데 하는 짓들을 보면 극락할 짓은 절대 안 해. 지옥을 자처하고 앉았으면서도 저는 극락을 가기를 원합니다. 나는 내가 염라대한테 연락해놨어요. 지옥 갈려면 분명히 지옥으로 보내주시고 극락을 갈 사람은 분명히 극락으로 꼭 가게 해달라고. 왜? 지옥 갈 놈을 잘못해가지고 극락 갔다 놓으면 극락 다 베리니까. 멀리서 진리를 구하지 말아요. 여러분 죽어보지 않았는데 그게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냥 우리는 확률을 믿자고요. 확률을. 죽어서 지옥도 없고 극락도 없으면 다행일 수도 있는데 만약에 있으면 그냥 잘하고 가서 극락이 있으면 다행인 거고
못하고 가서도 또 극락이 있으면 그래도 본전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안 될 수 있는 확률에 목숨을 걸지 말고 될 수 있는 확률 쪽에 목숨을 걸자 이거죠. 극락이라고 하는 부분은 뭡니까? 매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만 살면 극락을 가요 안 가요? 가요. 갈 필요가 없이 사라져 있는 현실 속에 극락을 맛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눔이라고 하는 건 참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부처님 전에 등 하나 켜보세요. 켜고 나면 1년이 행복합니다. 뭔가는 든든해지게 돼 있어요. 위급한 상황이 와도 내가 부처님 전에 공양을 올리고 나면 떠올라오는 게 있습니다. 부처님 하고 떠올라올 수 있어요. 내가 누구에게인가 해놓은 공덕이 없으면 위기 상황이 돌려왔을 때 나는 부처님 불러낼 면목이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만 제안하고 싶습니다. 뭐 위기 상황에서 당당하게 부처님 도와달라고 손 내밀 수 있을 만큼만 하자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손 내밀 수 있을 만큼 내가 위기 상황에 빠져있을 때 당당하게 부처님 손 내밀 수 있는 만큼 내가 정말 위험에 처해 있을 때 어머니라고 소리칠 수 있을 만큼 효도하라 이거죠. 내가 정말 위기 상황에 있을 때 남편을 불러낼 수 있고 아내를 불러낼 수 있는 양심에 가책이 가지 않는 만큼 불러낼 수 있는 행동을 연출해 주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살아 현실 자체가 바로 극락일 겁니다. 집에서 새는 바가지는 나가서도 새는 겁니다. 이번 생을 마음 뽑고 양심을 속여서 불안한 삶을 반복한 사람이라면 내 생 또한 그런 삶을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살아 현실에 당당할 수 있는 건 뭡니까? 내가 손해를 봐야 당당합니다. 내가 상대방에게 정말 감사함으로 베풀 줄 아는 마음을 가지고 실천해냈을 때 당당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에게 당당할 수 있는 나, 모든 존재에게 당당할 수 있는 나, 모든 삶을 감사한 삶으로 일관할 수 있는 삶을 거듭하셔서 오직 현실의 삶의 행복은 물론이고 내생의 삶까지도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그래서 부처님 정토에 함께할 수 있는 깊은 인연들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두 성분 본문 맺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